그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뭐 열풍 한번 불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좋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네네네. 블로그 마켓이 생겼죠, 네이버에서. 네네. 그래서 블로그 마켓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네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결제 시스템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뭐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셔도, 그러니까 블로그 마켓 먼저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경험적으로도. 그럼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그래도 판매를 시작해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편안하게 블로그 담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친근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구매를 하는 이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하실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블로그 마켓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블로그 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품에 대한 그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미 뭐 구매했던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이런 반응이 좋은 상품들이 우선 노출이 되다 그쵸, 그쵸, 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 경쟁자들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블로그는 당장 이제 물건 판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창업 준비 과정이라든지 내가 살아간 이야기라든지 내가 관심이 있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담으면서 담으면은 사실은 좀 생각 정리도 되고, 또 이제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알릴 수 있는 그 사전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냥 제품만을 판매하는 사이트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나의 일상도 담고, 또 창업 과정, 창업 이야기도 담고, 상품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제도 할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봄에 이제 감귤 자라는 거 색상 나온 거 오늘 이렇게 자랐네 하다가 이제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오면은 이렇게 열렸네요 하면서 글 하나 써서 소식 이제 전해주고. 블로그 마켓에 딱 등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감귤을 살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그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스토어 중심이 아니니까 맞죠. 더 개인적인 신뢰가 갈수 있겠네요, 이게. 뭐 농장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리고 또 이제 해줄 수 있으니까. 뭐 페이지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몰 운영 같은 걸 몰라도 좀 블로그만 할줄 편안하게 알면 할수 편하게 있으니까. 할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창업 멘토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제 진짜 N잡러 시대가 오고 누구나 다 이제 뭐 N잡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분들께 좀뭐 창업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사실 온라인 창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쵸.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하나 판매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자격증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할 때는 그냥 너도 나도 하니까 그냥 한번 시작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도 시작한 사람 진짜 많고 포기한 사람 진짜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뭐 자격증 준비하는 것처럼 좀 철저한 준비가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뭐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공부도 하고 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큰맘 먹고 시작을 하셨다면, 당장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좀 끈기를 가지고 좀 역량을 강화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좀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1년 이상은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멘탈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이 중요하니까 또 멘탈 강화도 하면서. 그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버틸 만큼 버텨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그래도, 매출이 없더라도 계속 이제 개선하면서. 1년 정도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몇달 정도 해보고 나랑 안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꾸준히 1년 해보면서 정도는.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은 누구나 될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이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해서. 간절한가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뭐 아무리 뭐 2년을 버텨도 간절하지 않은 아, 그쵸, 상태에서 그쵸. 여러 번 놓고 간절하지. 하면은, 그래서 뭐 창업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절한 그 마음, 네. 내가 꼭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네. 얼마만큼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네. 그 뭐 능력, 역량 이런 거는 둘째치고 간절함, 네. 그러니까 그런 내 나의 욕망,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작가님이 이제 뭐 의류 관련 뭐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관련 없는데 지금 이제 의류 쇼핑몰 하고 계신 거 보면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뭔가 좋아하는 그 분야의 뭐 상품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꾸준히 1년 이상 내가 결심하고 이제 팔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제품을 선택하셔야 네.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좋아하기 네. 때문에 자꾸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품 잘 팔린데 네. 그렇게 달려들면은 네. 이제 나는 안 되네 이러면서 네. 그냥 쉽게 포기하고 네. 뭔가 이제 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네. 뭐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그쪽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쇼핑몰 하면은 뭐 사실 뭐 유사한 물건도 많고 기능상 겹치는 물건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싸게 팔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 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쇼핑몰에서 가격이 미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가격 외적인 것도 미친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생필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런 미세한 가격 차이가 많이 결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너무 저가 제품이 아닌 네. 경우는 그래도 뭔가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금액이 네. 있더라도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 포인트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로 내 제품이 차별 포인트도 없고 더 네. 비싸. 네. 그거는 내가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니까.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상품 중에서 그게 이제 뭐 가격이든 뭐 특징이든 뭐 품질이든 어느 요소가 일단 있어야지만 팔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싼 제품만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번 책이 이제 여성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네. 제목이 여성이 들어갔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 남성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제 사업도 하시고 어쨌든 이제 강연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진짜 안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그 받는 차별 같은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요즘에 뭐 워낙 페미니즘 논란도 너무 많고 또 성차별 뭐 성별간 갈등도 이런 거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여자들이 뭐 네. 살기 좋다, 요즘 좋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네네. 사실 저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요. 네네네. 뭐 직장 뭐 결혼을 한 여성이든 하지 않은 여성이든 네. 사실 뭐 그런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조직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네. 정말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런 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 외의 이유로 네. 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너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거의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자기가 케어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죠. 그리고 뭐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또 사회에서 또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또 많이 힘들고 네. 또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경력 중단의 시간 그 전보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또 그게 이어지질 않잖아요. 경력 네, 자체가 그쵸, 네. 그래서 또 많이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대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생각해봐도 네, 네. 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더 공부 잘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차별 요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제 이런 환경이 놓여지면서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네. 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자들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저도 저도 이게 좀 그 여성들이 받는 피해에서 한번 느낀 게 뭐였냐면 제 친구가 대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턴을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뭐 잘못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책임자가 약간 성추. 예.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여성이라서 받는 피해가 진짜 많긴 많구나. 그걸 전 처음 인식했거든요. 남편분도 예. 잘 몰라요 사실. 예. 왜냐하면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평등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맞아. 학교에서 쭉 하니까 그걸 이제 처음 그때 인식하게 된 기회였는데 아무튼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아직도 멀었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여성분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자존감을 좀 업시켜 주려고 이번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이번 책에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나 컨설팅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네. 의욕을 상실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존감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이제 누를 자격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자기 믿음, 네. 믿음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결국 의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내가 네. 원하는 삶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는 마음, 그러니까 상황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네. 내가 어쨌든 좀 뭐 이겨내겠다, 견뎌내겠다. 네. 이제 네. 이런 더 많은 각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네. 계속 노력을 해야만이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뭔가 키우고 지키려는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책에서 참 재밌는 게 이 자존감은 사실 이제 정신적인 건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 책에서 자존감 회복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왜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네. 굉장히 정신력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이 안 좋다면 네.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어디 아프거나 네. 몸이 안 좋다면 네. 건강을 회복하는데 네. 신경을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인분들도 뭐 네. 운동을 시작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면서 네.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필라테스를 해요. 운동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존감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네.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네.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다. 네, 뭐 아프고 이러면 누구라도 의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힘이 없죠. 네. 네. 그래서 건강을 먼저 이렇게 챙기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그 이름 허재영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다방면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저희 뭐 어머님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면도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을 위해 사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사는 뭐 2030들도 많고 많잖아요. 그 나를 좀 알고 나를 찾아야 되는 이제 이래야지 작가님처럼 이제 뭔가 나름 브랜드 확장시키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 나에 대한 그거를 키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직장 다닐 때는 어쨌든 이제 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네. 치열하게 일을 했었고 네. 글을 쓰면서부터 사실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제 네. 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네. 자연스럽게 독서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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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책을 읽고 또 나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하면서 네. 뭔가 더 그 살아온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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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글을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그 창업을 시작하고 창업의 과정을 네. 이제 책에 쓰기 시작을 하고 네. 네. 2016년도에 첫 네. 번째 책을 아. 출간을 하고 이제 계속 네. 쓰면서 여섯 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으로서 이제 살다가 그걸 네. 이제 육아 때문에 퇴직하시고 나 이제 뭐하지 이제 이렇게 주부로서 사는 건가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시면서 그 과정을 네. 이제 담으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네.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자체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그 네. 창업을 시작했을 때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글 쓰기 시초. 예. 네. 네. 생각을 쓰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네. 그래서 글이 굉장히 나를 치유를 해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우울감도 다 떨쳐낼 수 네. 있었고 앞으로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책을 썼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블로그에 쓰셨던 글들은 뭐 분량이라든지 뭐 주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모르니까 네. 네.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이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 네. 가볍게 쓰기 시작하면서 네. 네. 상품을 같이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네. 사람들과 몰랐던 사람들과 네. 소통을 하게 된 거죠. 네.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주니까 네. 그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그냥 책을 그 집필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네. 이제 글을 한번 써보시면은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떨 때 힘들었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하시다 보면 네. 그 힘들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꺼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예전에 그런 일들을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좀 비우면서 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네. 깊이 있게 알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뭐 10대든 20대든 뭐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시작하면은 작가님처럼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를 좀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블로그에 뭐 일상에서 네.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쓰셔도 되고, 네. 뭐 일기장에 쓰시는 것도 괜찮죠. 네. 일기장,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일기를 뭐 하루를 네.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네.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6년째.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네. 만약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럼 힘들었던 거 세 가지 쓰고, 네. 또 감사한 것도 세 가지 쓰는 거죠. 네네.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고 이제 잠을 자면은 네. 그래도 자는 동안에 이게 잠재 의식이 좀 긍정적으로 네. 바뀌거든요. 자기 전에 쓰는 걸 추천하시는군요. 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감사한 거를 이제 쓰고 네. 자요. 감사한 거.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사고 그러면 없이. 그러면 일상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던 네. 일에 대해서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습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긍정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일기, 감사일기 이렇게 쓰시는 거, 네. 또 블로그나 뭐 다른 뭐 SNS 채널에도 자기 생각이라든지 네. 이런 것 좀 써보고 네. 그렇게 좀 나에 대해서 쓰는 걸 사실 바로 이렇게 온라인 오픈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 예. 개인이 뭐 집에서 뭐 네. 컴퓨터로 작성 한번 해보시고 네. 또 며칠 뒤에 뭐 읽어보시면 또 굉장히 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었던 거라든지 또 뭐 사소하지만 내가 뭔가 예전에 뭔가 해냈던 네.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이제 글을 조금씩 쓰시다 보면은 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스스로 네. 하게 되시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되고 네. 지금도 할 수 있겠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글을 그게 익숙해지시면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글을 쓰는 네. 그런 것도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처음엔 어쨌든 감사하기부터 해서 네. 혼자 이렇게 글을 좀 써보고 물론 이제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게 쓰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느껴지면서
자존감도 좀 회복이 되고 네네. 이게 나를 찾게 되는 거군요. 이게 네.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현재 블로그에 쓰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기장에 쓰시는 거예요? 감사일기요. 예. 감사일기는 제 카페. 카페. 네. 아, 카페 공개적으로 다 쓰시는 카페. 거예요? 네. 카페 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쓰고 있고요. 네. 그럼 거기 댓글도 많이 달리겠네요. 네. 아, 뭐, 보통 이제 어떤 거를 쓰세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네. 이제 오늘 네. 하루 돌아보면서 네. 이제 오늘 또 쓰겠죠. 네. 또 이렇게 또 상자에 아, 네. 또 인터뷰를 하면서 네. 또 보람된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큰 그런 사건이 없어도 이벤트가 없어도 근데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적으면서 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냈구나. 네. 그리고 또 책을 또 좀 읽고 자거든요. 네, 네, 네. 약간 동기부여가 될 만한 네. 이제 그런 문구나 이런 것도 조금 보고 네. 감사하기도 좀 쓰고 이렇게 잠을 자면은 오늘 내가 굉장히 힘들고 기분 나빴어도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 기분 나쁜 게 떠오르진 않아요. 먼저. 근데 대부분 화가 나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 상태가. 그래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 기분 상태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절대 기분 나쁜 상태로는 안 자요. 절대. 끊어주는 거는 그 일 중에. 예, 절대. 예. 작가님 카페에서는 작가님 말고도 감사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회원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럼 쓰면서 네. 굉장히 많이 변화하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네. 그럼 그 카페는 가입하면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네.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혹시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